짜잔, 짜자자자자잔. 자, 디비니티 오리지 디비니티 오리지널 신 이렌디드 에디션 이어서 갑니다. 이어서 가죠. 2부. 2부. 아, 이어서 하겠습니다. 자, 저번에 걔한테 잡아 먹혔죠? 아, 이어서 갑니다. 해골맨은 나중에 걸러보고. 맵이 이게 하나가 다야? 되게 짧은데, 의외로? 아니겠지, 더 있겠지, 뭔가. 일단 뭐 가도록 하고요. 잠깐만, 잠깐, 뭔가 있어, 뭔가 있어, 뭔가 있어. 얘네 불딜 안 들어가냐? 그을린 뼈 궁수라서 안 들어가나봐. 됐고. 아야! 시방 둘이서 덤비겠다고요? 아무리 그래도 너무 얕보는 거 아닙니까? 버프! 궁수라서 분명 닿을 테니까 뒤로 뺍니다. 저도 빠집니다. 밖으로 내보내자. 쟤 왠지 불에서 회복할 것 같아. 왠지 회복할 것 같아. 밖으로 와봐. 뭐 하는 놈들이야? 그 회복하잖아. 야야야야, 데미지 왜 그래? 야, 무슨 한대 맞고 반피야? 탱커가? 어우, 야야야, 잠깐만. 너무 양심 없는데, 얘네? 9번. 치유해주고요. 아, 이거 심각한데? 일단 맞춰봐. 불이 아예 안, 야, 물 대박. 대박, 반피 달았어. 야, 대박. 이거지, 파워태세. 이거지. 닿냐? 랩이 너무 높아서 안 닿아. 나 맹신하고 가자. 중간까지 가. 중간이면 충분하다. 아, 뭐야. 야, 회복하러 가는 거야. 뒤에 불 있다고? 양심 없네. 비를 뿌려버려야 되나? 뭐야. 아, 회복하려고 지금 해놓은 거야? 야, 너무 양심 없다, 야. 야, 그건 좀 아니잖아. 기술. 한번 더. 일단 얘는 죽이고. 비는 못 뿌리겠고, 내가. 밀어봐. 그렇지! 대박인데? 아, 야, 너 그렇게 빨라? 일단 하나 높였으니까 불만 없어. 니가 누우면 불만이야. 야, 잠깐만. 니가 누우면 불만이야. 일단 얘 죽여야 돼. 그렇지! 1200! 1200! 저주 걸어. 불 꺼줘야 되는데, 안 그럼 죽겠는데, 이거? 일단은 이제 쏩니다. 100%죠? 야, 대박. 무상성샷인데, 거의? 그래서 다음에 죽일 수 있어, 일어나면은. 그렇지. 도박킴이니? 안타 죽는 거 맞냐? 불안한데? 그렇지. 야, 쟤 근데 회복을 할 수가 없네. 자, 화상 회복이 안 되는데? 일단 아이템부터 봐. 아이템 없지, 빨리 가자, 그러면은. 아, 풀렸네. 야, 나 입구에서 이게 뭔 짓이야, 이거. 야, 저 너무한 거 아니냐, 저 진영은 아무리 생각해도. 너무 양심이 없는 거 아닙니까? 남자 둘이 눕기 쉬워? 싫어? 곧 죽어 둘이 안 눕네. 이해한다? 살짝 이해하는 부분이야. 같이 누워. 아, 왜 같이 안 누워, 이번엔?
우리 복수나 하러 갈까? 그 해골한테? 나와봐. 장비도 새로 한번 좀 맞춰야 될것 같은데. 너무 내가 장비를 안 샀거든요, 지금. 돈만 아껴두고. 돈을 아예 안 쓰는 시점에서 돈을 아껴둘 의미가 없는데. 빨리 뭐라도 구매를 해야겠어. 요 아줌마한테 구매를 하러 갑시다. 살인마 아줌마한테. 창 대체 언제 쓸수 있냐? 너였니? 내가 옮겨줬잖아. 갖고 있잖아, 네가. 어딨냐, 창? 어디 갔어? 아, 여기 있네. 갖고 있네. 힘이 10 필요하고. 야, 이건 못 때린다. 말 그대로 그냥 못 때린다, 못 때려. 야, 아이템 좀 줘봐. 나 진지하게 해야겠어. 너무 지금 막 했는데. So tell me, Septimus, would your wife or 살건 sweetheart, the 사줘야지. hunter returns? I hope you are here to shop rather than 나한테 sleuth. 미움도 없어, 얘. 나 10번 이거를 쟤한테 줬단 말이야? 됐어. 이미 준 거는 운명이. 아닌데, 얘 이거 갖고 있는 건가 본데, 그냥 기본적으로? 힘칠 필요하고. 그렇네. 대기정령 소환 두루마리. 야, 380원이면 사네. 소환인데. 너 너무 장비 없다, 야. 이건 예상 못 했는걸. 나한테 돈을 바칠 생각 없니? 나한테 좋은 거 많은데. 파괴 시간 내가 그냥 써야겠어. 클릭만 하면 갖다 바치는구나. 초기화하자 그냥. 너는 0이잖아. 너가 팔아야겠다, 야. 너가 0인데도 신기하네. 창은 안 되지? 낡은 단창, 낡은 거라 그런지 70원밖에 안 하네요. 왜 저렇게 능치가 높은데? 저거는 뭐 사용 능치도 높으니까. 은화살. 구운 고기 100원. 1원도 허투루 쓸수 없지. 내놔. 장비 파세요, 장비. 장비 상인 있었던 것 같은데, 내 생각에는. 누군가가 팔아서 내가 여기 사는 거구나라고 생각했던 것 같은데. 아마도. 요리사집. 군담 선술집. 시청. 치료소. 에블린. 항구 창고. 있을 텐데, 내가. 아, 어디지? 다른 거라도 보러 갈까? 물약이 좀 필요해. 부여사. Patron, 야, 부활 무조건 당근 빠떼로지 저거는. 염구 두루마리. 아, 졸라 시끄럽네. 100원 까짓 거 그냥 100원으로 교환해버려? 이건 뭐 다음 레벨에 낄수 있으니까 아껴두고. 수령 망치도 있네나? 독구름 쓸 건데, 저건 쓸 거니까 두고. 독구름 화살이 있으니까 쓸 필요가 없나? 아니야, 아니야. 화염바닥은 연소효과를 주고 화염 데미지를 입힙니다. 범위 내에 있는 모두에게 피해를 줍니다. 좋아 보이는 거 되게 많은데, 써먹은 게 없어. 지능 플러스 2. 나 이런 거안 써. 하나만 팔아. 독이 든 치즈. 날고기. 빵. 약초차. 능이버섯. 두루다네. 8원. 그렇지. 부활 두루마리가 짱이네. Please partake of the plumpest produce 네가 파는 건데 성능은 알아야 되는 거 아니냐? 얘네들 약간 불안하단 말이야. 불안불안해.
살 것도 없어. 이동이나 하자. 당장 복수를 하러 가느냐인데. 아 근데 너무 잠깐만, 내가 뭐 한 명을 놓친 것 같은데 아무리 생각해도. 이렇게 없을 리가 없는데. 어 누가 수리도 해주고 할 만한 애가 있을 것 같은데 못 찾았어 내가. 누군가 수리해주지 않을까? 첫 번째 맵인데 수리병이 없다는 게 좀 이상하지. 여기 뭐한대 여기. 지금 왜 이래 여기 수준. 어 상자 있어. 가자. 에블린 집이고 이건. 아 입구에 있을라나? 아래쪽에? 아니 여긴 항구잖아. 아 진짜 들어가는 데가 없네 내 마음에. 도착했냐? 뭐 집에 이 완성도랑 비례해서 약간 이제 좀 허접한데 저긴. 오크 잡으러 가도 될 것 같은데 레벨 때문에 어떻게 할 수가 없네. 부를 수도 없잖아. 살펴봐봐. 1레벨 문이야? 야 1레벨인데 못 단다고? 어 되네. 일단 락핏하고. 야 너 이런 용도로 쓰면 되겠다 그냥. 야 길게 안 보고. 그래 어? 에? 가자. 뭐냐 이거? 성스러운 빛? 오 유리루비. 여자 그림. 어 근데 1볼드밖에 안 돼. 뭔가 다 가짜 그림인가 봐. 절로 가자. 돈은 쌓여만 간다. 어딨니? 어깨 보고 나왔다. 어딨니? 어딨어? 아, 준 거 아니었나? 주라고. 어, 16. 어, 일단 얘 줘. 이것도 얘 줘. 비교 좀 해봐. 야 우선권 두 개라고? 야 그러면은 법사랑 바꾸자. 법사가 솔직히 말해서 법사가 제일 좋지. 딜 넣는 것만 치면은. 아 물론 대장장이가 있는데 됐고요. 너 어디 갔냐? 바꾸자 야. 딜이 더 세. 힘도 하나 찍혀있고 방패가 없긴 한데 됐어. 방패가 뭐가 필요해. 한 손으로 그냥 때려. 전설 무기인데 뭐. 아마 AP가 적겠지? 어 3이네. 그럼 더 세겠지. 어 거리가 좀 차이가 나긴 하는데 붙어서 때린다고 생각하면은 뭐 재련하는 남자 3. 이게 다야? 잠깐 실망이다. 야, 여기도 이래? 여긴 뭐 여는 게 없네? 가자 그냥. 왜 있는 거야 여기? 이거였나? 아 늑대 7레벨 오버하고 그거 잡을 바엔 그냥 차라리 오크 잡으러 가고. 아 저기도 좀 오반데 씨. 아 저기 좀 오반데? 나 물이 필요할 것 같은데 저거 사냥하려면은? 어 너무 이거는 일단 가. 가서 사서 깨고 깨면서 가자. 이리 와봐. 장비도 구한 게 없어. 체력은 400이 되긴 했는데 400이면 뭐 버티겠지 뭐. 그래서 뭐 8대는 버티니까. 아 늑대가 확실히 세긴 했다. 걔는 한 150 들어갔으니까 한 번에. 얘네 같은 애들 거의 한 큐네. 그렇지.
깔끔. 불 조심. 와 미쳤네. 잠깐만. 저런 애들은 그럼 화력으로 잡아야 되는 거야? 아유 다 굴린 애들 있으면 어떡해. 아 큰일났다. 아 이거 진영이 좀.. 야 레벨 몇이냐? 8이야! 아 센 놈들이 많네. 상승빨로 어떻게 비우긴 하겠는데 솔직히 말해서 불이잖아. 어 되지 않을까? 안 필텐데? 어.. 진짜 상성이 좋긴 하다. 니가 가서 싸워야지 뭐 별 수 있나. 어프나 걸어. 너 뭐 비 같은 거 없냐? 냉기 화살이라던가 없니? 빙결 화살 한번 뿌리자. 야 빙결.. 야야 빙결.. 그러지마 시급하잖아. 그래 빙결 화살 그렇지 1200 이게 상성이구만. 몸에 좋은 거 어딨니? 제니? 아 저기 있어? 아 이거 돌아가시려고 오신 건가요? 이건 글렀다 얘는. 촛! 한 번, 아, 한 번이 한 개시다. 아, 야 이거 갑자기 막 채워버리네. 데미지 좀 봐라. 야야야 하, 아 이건 아니지. 아 저건 아니지. 저게 아니야 내가 갈 때가 지금. 내 생각에 메인이 맞아. 그 날 고생시킨 메인이 그나마 지금 나한테 맞는 애들이야. 나 되면 안 돼. 야 나 될 때가 아니야. 메인 까 메인 가고 메인이 아니라 나는 그걸 가야 될 것 같은데. 늑대를 가야 될 것 같은데. 아니 오크를 가야 될 것 같은데. 아 일단 메인 가고 오크 가자. 어 저 여기까지 왔으니까 걸어가는 길이니까 가자. 어 횡수술하네. 이렇게 깔끔하게 재밌게 난이도 맞춰놓은 게임이 거의 없어서 너무 흥분돼. 아예 쉽거나 아예 어렵거나 하는데 뭐 지금은 레벨 내가 레벨이 낮기 때문에 지금 이렇게 격차가 나면은 레벨 높은 애랑 싸우면은 어려운 거지. 나중 가면 레벨 차이가 이제 줄어들면서 레벨 차이는 뭐 1차이 나더라도 이제 레벨 높아지면은 전체적으로 이제 차이가 적어지겠죠. 이렇게 되면은 너무 쉬워질 것 같으니까 지금 빨리 재미를 느껴야 돼. 타이트한 재미. 처음 할 원래 게임이 이제 초반이 다 재밌으니까. 나 그리고 리모컨도 받았거든요? 어딨냐 리모컨. 어딘가 있겠지 뭐. 자꾸 와봐. 체력도 꽤 많아. 이렇게 하자. 어 걸어! 어 리베론! 해골 목소리 저러니까 좀 되게 안 어울려. 야 리모컨 있을 거 아니야. 리모컨 네가 받았지. 아야씨. 근데 스칼렛이 뭐 선턴이니까 뭐 어쩔 수 없고. 물로 한번. 별로. 그닥. 불. 그닥. 야 너야. 너가 범인이야. 너가 해야 돼 리모컨. 그렇지. 잠깐만 나 이거 일찍 받았거든 나? 잠깐만 야 웃기지마 나 설명서 가져왔거든? 에 웃기지마 설명서 가져왔어 나. 어 이거 뭐냐? 이런 것도 있어? 됐어.
어디다 갖다 놨어 나. 알기장 말고. 이거구나. 이거. 스팀 분출, 전기 방출, 무기 비활성화, 졸림졸림 행복함, 졸졸행, 졸졸행 가자. 야야야야야야 이거 아니지. 야 못 쓴다고 지금? 다음 터 누구야? 여자. 졸졸행, 졸졸행으로 가면 됩니다. 자, 일단 걸어가. 졸림, 졸림, 행복함. 이게 졸졸행이야. 무기 비활성화 됐죠? 설마 쏘겠어? 무기 비활성화 됐는데? 아니지? 아. 야, 이거 법사 훅 간다. 무조건 맞으면은 100% 훅 간다. 그냥 예외 없다. 어디로 갈 수 있냐? 와, 저기까지야? 일로 가. 빨리 일단 법사한테 가. 야! 야, 비활성화라고요. 이 개쓰레기 게이머. 잠깐만. 잠깐 타임. 아. 열받네 진짜. 야. 비활성화 했잖아. 화남 화남 졸림하면 방출하는 거야 그냥 바로? 화화화 하면 뭐야? 행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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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화화화 행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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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해보자. 궁금하다. 파티 타임이 뭔지 모르겠어. 행복이 파티니까 화화화가 버시길 거 아니야. 그치. 일단은 범용 제어 장치 비활성화를 하면 조종 못한다는 거 아닐까? 통제 불가능? 화화화 된 거야? 반응을 좀 해봐. 된 거야? 뭐야? 또 근데 불타고 있다 야. 가속 해봐. 뭐라도 해봐. 아, 야 뭐야. 갖고 가서 써야 되나 혹시? 아, 한번 이렇게 해보자. 이렇게 해보자. 아, 같은 편이 다치는데? 아, 저런 식이구나. 아, 이해했어, 이해했어. 그러면은 설명서 한번 읽어보고. 이거는 발러스처럼 이제 스톱이 없으니까 약간 좀 그 시기하다. 투명 풀려버리면 바로 적대가 되니까. 야, 읽어봐 다시. 화남화남 졸림을 해야 되는 건 일반적으로 할 것 같으면은. 아, 뭐하냐 뭐하냐 뭐하냐. 아, 잠깐만. 아, 적어놓자.
화화졸. 너 붙었니? 일단은 법사부터 죽이자. 이거는 솔직히 확실한 것 같다. 법사를 살려줄 이유가 없으니까 내가 죽이자고? 어우 야 튼튼한 거 보소. 너 안 보이는 거 맞지? 뭐 갔는데 뭐 나중 가니까 보인다 뭐 그딴 거 없지? 아 제로 썼어야 되는데. 야 빡구 해줘. 아 나 너무 헷갈리네 이거. 아 제로 일단은 가서 하자. 그러면은 제로 가서 일단 때리는 걸로 하고 이걸 다시 전사한테 줘. 전사가 만만해. 냉각 좋아. 냉각 된 거 맞지? 어, 냉각 안 통하나? 해골이라서? 저거를 이제 전기를 빼주면 된다는 거지. 화화 졸로. 자 일단은 와봐. 일단 온 다음 생각해. 기술 박아서 안정적으로 데미지 넣어주고 넘기고 한 번 더. 화화졸 맞지? 화나마남 졸림 전기 방출 좋아. 지금 있는 전기를 방출한다는 뜻이겠지. 날 보고 갑자기 방출해버리겠다는 뭐 그런 뜻은 아니겠지. 어딨냐? 어 여깄다 여깄다. 아 깜짝 놀랐네. 아이씨 화남 화남 졸림. 아 저렇게 빠지는구나. 개꿀이네. 또 딱 도적만 안 닿았냐? 계속 더럽게 없게 전사로 화화졸만 써주면 되네. 그럼 지금 쪽도 못 쓰는 거네. 쟤는 무조건 충전해줘야 되니까. 가봐. 충전해야 되고. 뭐하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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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쟤 뭐하냐. 아 저럼 떨어지는 거야? 와 미쳤네. 어, 행동력 많이 썼고 쟤도. 아 이거 도망가야겠는데. 이거 하나 때리고 내가 뭔가 초급 마음만 쓰고 있는 것 같아. 사술이 좀 필요할 것 같기도 하고. 레벨이 안 돼서 못 쓰네. 6레벨짜리를 아예. 너가 솔직히 이거 될까? 상태 이상을 네가 일단 피해주고 뭐 어떻게 가든 피하긴 해야 되니까 쏴버려. 무조건 이제 전투 기능이 있긴 한 거네. 전기를 안 쏘는 것 뿐이지. 5번에서 도망가야지. 할 수 없냐 여기? 쓰려면 몇 개 들어간다고 이거? 4개 들어간다고? 화화졸 해야지 또 뭐 이거 하려면은. 전기 빼주고. 이상한 데로 흡수하네. 이동해. 그렇네 저런 거네. 야 범위가 괜찮은 거 맞지? 야 저렇게 쎄? 그냥 해도? 일단 이제 죽이고 생각하자. 야 진짜 강한 놈이네 그럼 얘는. 어 기절했네? 기절하고 부활까지? 아, 너무 막 시켜주는 거 아니냐 한 번에? 혼자서? 힘까지 있어. 해골을 놀자. 해골을 금방 죽잖아.
와 이거 좀 심각한데? 일로 와봐. 30이라도 넣어야지 뭐. 좋아, 1050. 도망가도 되지 이 정도면은. 화화졸 해야지. 화화졸 킵해놔. 야 세다 너. 금방 될 수도 있긴 잘하면은. 적당히 안 될 테니까 걸어놓고. 아 쟤 죽여야 되는데 내가 죽일 그게 안 되네. 분신하고 갈 순 없잖아. 쟤를 어떻게 약간 기록을 시켜놓고 하면 좋을 것 같은데. 태극기 3대가 나가고. 오오 한 방에 끝났네 이번에. 준비 완료. 아 쟤를 어떻게 해야 되는데 저거. 아씨 아무리 봐도 헬게임이란 말이야 저거. 최고선 아낀다. 화절에서 무력화 시켜주고. 버그 같은 거 있으면 안 돼. 무조건 다 해야 돼. 일로 가자. 그렇지. 미끄러졌어? 얘도 미끄러지냐? 아, 100%. 셀 때 맞았으면 더 좋았을 텐데. 야, 화살 데미지가 아니야, 이거는. 투포환이야. 인간적으로 화살 데미지가 이렇게 세다는 건 좀 심각하긴 하다. 오바잖아. 100%? 딜 저렴한 거 봐라. 얘를 때렸어야 되는데 왜 쟤를 때렸을까? 왜 그랬을까? 넉다운 댕기면 뭐 회복하는 거야? 뭐야? 따뜻함 따뜻함. 야 제거해줘야 돼. 어 잠깐만. 아 전기 뺐지. 전기 빼고 턴 없는 거지 쟤. 괜찮겠네 그럼. 너가 빅터가 뭔 말 해주면 괜찮을 것 같은데? 하...씨... 쏴 일단. 아 그냥 아껴뒀다가 그냥 다음에 한 번에 꼬라박을걸. 어 진짜 센 놈이네 그러면은. 어 좋죠. 게이득이죠. 가장 지금 딜 못 넣는 애한테 썰렸죠? 한 턴? 아직 다운이니? 되냐? 빨아! 그냥 때려라. 어쩌겠냐 뭐. 아, 뭐하냐 때려. 그렇지. 야 행동 포인트 하나 남는 거 괜찮네. 진짜 잘 때린다. 진짜 잘 때린 쟤는. 야 이거 없으면 어떻게 이렇게 잡을 뻔했냐 이거. 다음 턴에 공격이잖아 쟤. 나 되면 안 되겠지? 저런 기술도 있어? 야 이건 아니지. 진작에 띄워놓던 거 있으면은. 나 다운시킬 거 없는데? 야 데미지 들어가는 것 봐. 역시 준기야. 그렇지. 이번 턴에 잘하면 잡겠다. 잘하면. 하, 제발. 아 아슬아슬하게 못 때려. 아, 야, 여기 웃기지 마. 야, 한 번만 기회 줘, 진짜. 제발. 아, 야, 미친 게임이야, 진짜, 야. 아, 이거 무조건 이득 보는 부분인데 누워버렸어. 아, 살려주면 되지, 어. 있냐? 하필 네가 없네. 궁수로 잡을 수 있냐? 심각한데, 조금, 디자인이. 약화까지 걸어. 니가 부활하고 궁수가 죽이면 돼.
사나 사도클 잘했지. 이거 살았어 다행이지. 이거 어쩔 뻔했냐. 믿는다. 50% 믿는다. 한 번 더 있다. 그렇지. 야, 저런 괴물을 잡았는데 1500 준다고? 삼촌동안 만치가 돼? 1500원짜리야? 나방패, 우한 갑주, 뭐 고통받는 영원. 아, 잘했어 잘했어 잘했어. 다 가져가. 자리 오링났어? 아니지? 이제 감정 해주셔야죠. 그냥 한손 전사로 좀 해먹어야겠는데. 괜찮은데 은근히? 물정 10에 이동력 좀 떨어지고. 야, 생명력 주네. 나 껴야겠다. 야, 야, 장비가 마치 구렸는데 잘 됐어. 62? 아니, 힘이 7 필요해. 아, 애매하다. 가자. 뚫었으니까 됐어. 일단 나가고. 없지, 아무것도. 있으면 안 된다. 나가면, 나가면 뭐 있을 것 같은데? 여기서 가자. 오, 잠깐만. 잠깐만, 야, 잠깐만. 아, 뭐해, 안 오고. 개작살났네. 수리 키트라도 써야 되나? 야, 체력 이제 400까지 판정 나나 봐. 좀 같이 누우면 안 되냐? 아, 이게 알아서 알아서 알아서. 친정이 같이 누울 것이지 말이야. 튕기고 있어. How gratifying to see you return. You are quickly becoming my favorite customer. 잠깐, 수리하기가 이렇게 있다고? 잠깐만, 뭐 개 똑같네. 아, 조합 이런 것도 있어? 어, 잠깐만. 수리를 시켜 조합이 아니라 반죽. 별게 다 있네. 일단은 방패 장비하고 이걸로 훌륭한 건방이 됐죠? 아, 수리 키트가 있어야 되네. 아예 수리 왔다 간다 간다 한 거 다 빼놓자. 어딨냐? 너냐? 구서에 가 있어. 아, 이렇게 쉽게 할 수 있어? 아, 수리가 이런 거였어? 몰랐지 나는. 야, 했다? 금방 하네. 되게 편하다. 작용. 작용. 이거라니까 저걸 하고 자빠졌냐? 아주 비싸네, 근데 수리해주는 거. 아, 치사하네. 시방, 날 위해 싸우나 지금? 세계를 위해 싸우고 있구만. 어, 이거 원래 보통 옆에다가 대거나 그러는데 이거 그냥 해준다, 착하게. 거래해. 지금 뭐랑 대화하는 거냐, 혼자서. 아니, 잠깐만. 사슬 없어?
원소 저항 라춤. 아, 숙련자 진짜 더럽게 비싸다. 너무하네 진짜. 됐고. 있을 텐데 나한테. 책이. 책을 내가 다 여기 이 가방에 넣었니 혹시? 레벨이 안 된다. 야, 이거구나. 이 검이구나. 검이 있는 것 같다 했더니. 어? 왜 그래? 아직 아니야. 하, 참 애매하네. 뺄 순 없잖아. 와, 이거 방울이 왜 이러냐? 줘봐. 이거 껴라 그냥. 안녕하세요. 결국 그 해골맨도 잡았겠다. 편안한 마음으로 가면 될 것 같네요. 자, 뭐 해봐. 너가 가져가야지. 너나. 약간 이제 가져갈 값어치 있는 무기들만 올려두고. 이것도 필요 없네 이제 슬슬. 로봇을 내가 조종할 것도 아니고 말이야. 가자. 어디 저 로봇은 진짜 없었으면 큰일 날 뻔했다. 얘 드디어 왔네 이쪽으로. 이게 메인인가 보네. 빨리 깨서 보상을 받겠어. 메인 퀘스트 보상을. 어, 맵 진짜 넓네. 빨리 웨이브 먼저 찍어야겠다 이거. 뭐 없겠지? 숨겨놓은 거? 여기 돌아오는 길 거리가 있는데 숨겨놓은 거 없겠지. 뭐야 웨이? 어디야 지금? 아, 외딴 해변이야? 있는 데가? 저긴 평온한 데고. 어, 사람 살 것 같은 데가 있네요. 한번 가보죠. 괴짝도 있어. 어, 사람이 있네. 해변에 폭력배? 야, 잠깐만 타임. 폭력배요? 먼저 가볼래? 인원 좀 보자. 레벨 어때? 6! 할만하죠? 해변에 소환술사 너부터다 야. 그치? 일로 와봐. 너로 7번 쓰고 바로 그렇지. 야, 들어와. 너가 먼저네. 야, 꼴에 지금 출혈. 야, 잠깐만. 얘를 못 죽이면 안 된다. 도망갈 데 없다. 아, 나 이거 점사당해. 어, 잠깐만. 얘를 못 죽인단 말이야? 그럼 걔 노답인데? 잠깐만. 일단 쟤를 죽이고 생각하자. 아, 저 이어지냐 저기까지? 잠깐만. 일단 4단계까지만 있으면 되잖아. 어, 여기서 닿네. 일단 죽여. 소환 하나 못하게. 사슬로 소환 파괴하는 거 막아놨기 때문에. 어, 버프가네요. 나도 뭐 버프가 있으니까. 일단은 분산 됐고요, 딜. 아, 씨. 법사를 하필 쏴도. 야, 장전하는데 오래 걸리나 보다. 어우, 야. 죽는 거 아니지? 어우, 야, 데미지가 무슨. 미쳤는데? 독이야? 와, 야. 과금 어택이야. 불안하다. 아, 야, 불안하다, 이거. 솔직히 도적은 튀면 되니까 상관없는데. 후열이 저러면 좀 곤란하지. 나 못할 수 있냐?
넘트려야 돼. 하나? 아 잠깐만 둘 다 넣기라고. 왜 또 두 번 돌아오냐? 나 너무 틀렸고. 일로 와. 가속. 야, 야 얘는 장난 아닌데? 기술 폭이 보통이 아니야. 잘해야 된다 이거. 빨 수 있냐? 불을 그냥 던져버려? 이제 얘부터 죽이자. 넉다운돼서 100%니까 어 왜 이렇게 세냐? 넘겨봐. 아 야 죽겠는데? 어 야 잠깐만 이거 왜 이렇게 세지? 뭐 산적포가 이렇게 세냐? 어 잠깐만 잠깐만 어 야 이거 저 정도는 예상 못했는데 나 아, 레벨이 1 부족해서 그런가? 후달리네. 이렇게 하자. 너가 가는 건 솔직히 맞는 것 같아. 너가 가는 것보다 지금 효율이 나올 만한 거 없는 것 같고 솔직히 말해서. 들켰냐 너? 잠깐만 잠깐만 잠깐만. 그렇지 긁었고. 긁었는데 좀 거지같이 긁었죠 솔직히 말해서. 일단 가 가서 소환하자. 내가 아낄 때가 아니다. 중앙에서 어그로 하나 주고 150이나 되니까 체력도. 니가 몸으로 대야지 뭐 그럴 수 있나. 이거리면은 엔간하면 괜찮겠지 뭐. 야 출도 서졌고 이번 거로 죽겠지? 얘도 체인만 할 수 있을 정도로 가고. 야, 소환만큼은 막자. 아 야 600밖에 안 주네 쟤. 체력을 생각하면 체력이 저런데. 나 원거리. 아 출혈 실패? 이건 좀. 아 버프. 나 버프 걸고 시작한 거 맞나? 버프가 간 기분 나누는 거 같은데? 조금 이제 가면서 정비를 하자 너는. 방패도 있으니까. 도적은 도망가면 되잖아. 아 야 넉다운이라고? 그 근접에서? 어 그래 해골 해골 좀 쏴줘. 해골 아직 반피 남았죠? 누구 쏠라고. 아 그래 그 정도면 이해할 수 있어. 화상 좋아. 우리한테 화상 안 걸렸어. 독? 독 정도는 뭐 어 이해한다. 야 이런 디자인으로 이렇게 센 게 말이 됩니까? 야 너무한 거 아니냐 이런 거? 아, 물론 지금 제가 저 베어도트가 할 만한 게 없긴 한데 그래도 사람 기분이라는 게 있지. 심각하네 얘네. 일단 가. 야 물 때리면 오히려 회복되는 거 아니야? 아니고요. 그래 때려. 아 너무 약하다 야. 너무 약하다 진짜. 원래 이랬냐? 아 기절도 막 걸리고 이랬어 원래? 반사 좋아. 무슨 경로로 반사인지 모르겠는데 좋아. 아 야 제발 이거 맞으면 훅 간다 진짜.
몇이야 이거? 4개? 아 뭐가 이래? 각도가 아니었잖아 그거는. 쪽 빨어. 그렇지 빨고 은근히 휠 나오는데 이렇게 하면. 아 이거 씨 불 때문에 이거 되냐? 연막 쓰고 도망가자. 네 뒤로. 이러면 얘는 살릴 거 아니야 아마도. 못 살릴 것 같은데? 야! 어 저거 버티네? 어 제가 못 버텼어? 아 이거 좀 씨 아 1업만 하고 와야 돼. 어딘가에서 1업을 하고 와야 돼. 여기 지금 해변에 찍어놨으니까 타고 오자. 아이템 써가면서 잡아야 되나 그냥? 아 기름 뿌려? 확 막 그냥 기름 뿌리고 그냥 시, 그냥 어? 이렇게 하자. 정말 아낄라 그랬는데 안 되겠다 야. 너가 있잖아 전기. 그치? 성공했냐? 한 거야? 너 한 거야? 똑같은 느낌이 전혀 안 드는데? 아, 너 전기화살 있잖아. 일단 너 옆으로 꺼져봐. 기절 화살 됐고 도가살 한번 써보자. 독이라 이 말이야. 저렇게 안 통하냐? 아 뭐 어떻게 갔길래 거기가 있어? 중간에서 방어나 해. 아, 범위 그렇게 짧아? 그렇지! 둘기절 하면서 돌진? 와... 이거... 특이하네. 아 물론 처음에 기습하는 거에 비하면 좀 구린 것 같은데 뭐 안 하는 것보단 나으니까. 전사가 몸빵 되기도 했고. 기절 두 명이면 좀 오래 가겠지. 덕다운 한 턴이니까. 아, 쟤한테 꼬라박네. 소환은 할 것 같고. 아, 아껴둔 소환이 좀 오래 걸리나 보네. 턴 그게 파워가 좀 오래 가나 보네. 얘부터. 그렇지. 타겟 좋고요. 혹시 독 터진다거나 하냐? 그렇지. 화염. 아 너무 튼튼하다 근데 인간적으로. 몇이나 체력이. 아 이거 너무 센데. 아, 데미지가 너무 심해. 상대 수가 더 많은데 이거는 조정이 필요하다. 완전히 압살해버릴 만한 조정을 해야 돼. 피 말고 염구를 두고 기름 플러스가 있잖아.
기름만 한 거 없는 것 같다. 솔직히 말해서 기름 플러스 그 던지는 것만큼 너는 암살로 때릴 거니까 두고 너도 던져라 기름. 너도 던져. 분할해서 너 던져. 연구도 두루마리도 있고 괜찮겠지 뭐. 자, 일단 궁수. 어, 궁수 먼저. 선공수 후법사. 소환사는 이제 약간 턴이 비는 것 같다 의외로. 가자. 버프 나중에 걸고 가도 충분히 시간 많네. 그렇지. 일단은 메인 딜인 궁수를 좀 패주고요. 넘겨. 기름 화살 좀 멀구나. 아, 이거 나중에 쓰자. 어. 일단 한 바퀴 돌리고 코를. 아, 뭐 둘밖에 안 맞아요. 아, 미친 거. 저게 무슨 세뇌야, 씨발. 대포지. 미친놈이야. 불속 여기다가? 아, 아니네. 불 속에? 아, 이거 지는 안 맞아. 야, 야, 이거 위험하다. 아우, 시켜놔야겠다. 야, 이거. 점사 받은 애가 이 정도면 안 되지. 뭐야, 회복해준 거야? 야, 회복해주고 넘어뜨리기까지 한다고? 아, 좀 오반데요? 죽었는데요, 저거? 어, 쟤는 소환하려고 한 턴 비는 거는 항상 똑같나 보다. 어, 이거 못 이기는 거 아니냐, 이 정도면? 씨. 어, 얘 어떡하지, 진짜? 매혹을 해야 되나, 매혹을? 그 6레벨이잖아. 너가 가서 의신 쓰고 선빵 때리는 거는 일단 가자. 그리고 전기로 뭐 기절시키던가 맘대로 해. 그렇지. 어, 야, 실패했다고 둘 다? 싫어하십니까? 출혈. 그렇지. 나쁘지 않은데 이 방향이면? 가상 실패 좋아. 와, 이거 너무 아, 너무 세다, 야, 저거 화살. 야, 거의 100% 들어가. 데미지도 괴랄한데, 맞으면은 그냥 한 마리 죽었다고 보면 되니까, 둘이 때려버리면은. 기절이 둘 다 저항한 건 좀 심각했어. 둘 다 걸려도 약간 아차 싶은데, 저항을 둘 다 때려버리네. 출혈 풀어줬고요. 내려찍겠지, 주먹? 거리가 안 되나 보다. 야, 야, 이거 안 돼. 아, 야, 이거. 이러지 마. 몇 명이야, 저거 대체. 성공으로 하나 담그고 시작해야 될 것 같은데, 진짜로. 어, 순간이동으로 올 수 있으니까, 그나마 그런 거 감안해서 혼자서 죽이고 와봐. 죽일 수 있으면은. 아, 근데 이거 회복해서 합류시키면 되는 거 아닌가 생각해. 나 그거 해본 적이 없네. 되지 않을까? 인간에서, 인간하면.
가자. 여기까지 안 걸리냐? 잠깐만. 누구야 저 법사요? 저 아직 은신이야? 아 법사 턴이 안 돼서 안 되는구나 그냥 아예. 아 저 씨. 어 저 개 더러운 화살 진짜 말도 안 돼. 도망갈만 그만 남겨줘. 제자리에서 그냥 두 번 딱 박아버리면은 숨도 못 쉬어. 아, 살긴 하겠는데? 안 맞으면? 앞서 센데 다섯 명인가 여섯 명이야. 아씨 저거 저 새끼 뭘 죽여야겠는데? 자 더 위험해. 넘어지면 제한이라도 있지. 쟤는 쿨이잖아. 저 못 일으키게 하냐? 죽을 텐데 그냥. 야 뭐 소환했다. 강낭콩 소환했어 뭔가. 역 같은 거. 야, 둘 다 밀어. 어떻게 밀어야 되냐? 이렇게 밀어야 되냐? 아, 둘 다 실패했어? 이건 좀 아니지 않냐? 아, 미친 거 진짜. 야, 말도 안 돼. 야, 도적 가면 그냥 사라져. 심지어 도적 나 체력 찍었는데. 아이고, 진짜. 아, 씨. 너 갈 수 있는 게 이렇게 없냐? 좀 해봐 뭐라도. 때리고 도망이라도 가 그냥. 많은 거 안 바래. 아 때리고 와서 불러서 죽일까 그럼? 아 쟤를 때리고 싶은데 가능하면 거리가 안 될 것 같고. 뭐하냐 어디 갔냐? 아 여기 와 있구나. 어 일로 와. 가속 네가 어느 정도 첫 맞아주다가 바꿔면 될 것 같은데. 다른 애들은 모아주고. 저렇게 되면 한 턴만큼 약간 거시기 하지 않을까? 일단 하나씩 잡고 빼보자. 우리 쪽에 있으면은 이렇게 세워줄 수는 있으니까 적어도 최소한. 쟤는 오기 위해서 포인트 써야 되고 액션 포인트를. 나는 액션 포인트를 모으면서 기다리면 되니까. 소환이 문제래. 소환이 딜 넣고 빠질 거를 내가 해버린 거라서. 일어나. 7번. 아 두 명은 다 안 들어갔고요. 지옥의 어릿강대구나 저게 이름이. 전장의 지옥의 어릿강대. 이름 조잡한 거 보세요. 소름. 아 얘 때릴까 쟤 때릴까인데 속성을 없으면은 비슷하지 않을까 솔직히 때려도. 서번 언데드. 어 딜 깔쌈하게 막힌다 아주. 안 돼? 그렇지. 쏴버려. 오 야 들어갔어. 속성 화살. 넉다운 한번 가자. 넉다운 실패했지만 딜은 들어갔지.
몸 될 수 있지 않을까? 쟤랑 같이 되면은? 역담 플러스 탁 100% 이러면? 어 야 100%가 그렇지! 1050 드디어 하나 재웠다. 야 악마 같은 놈들. 아 찔러버려. 야 되냐? 죽을 것 같은데 맞으면? 빗나갔어 빗나갔어 빗나갔어! 와 말도 안 돼. 야 저렇게 터져? 야 야 아야 도적 진짜 할 수 있는 게 없어 이러면. 야 어그로 끌어오는 걸로 만족해야 되나 그냥? 그게 도적의 존재 이유인가? 그럼 아싸리 이렇게 하자. 이리 와봐. 가서 연막을 뿌리자. 연막 뿌리면 괜찮지 않을까? 어 들어가도 저 따위로 들어가냐? 재수 없게. 아씨, 난 소환해. 저 해골 잘 이용하면 소환하는 턴 벌 수 있다면 좋겠는데. 다행히 우리가 먼저네다. 너는 씨 풀어. 연막 뿌리고. 아 연막이 저렇게 뿌려져? 어 이런 의미 없지. 궁수가 다이 하는데. 아 야 뭐야 궁수 턴 넘어갔어. 말도 안 돼. 출혈. 그렇지. 그럼 출혈 회복에 한 턴 빼고. 궁수 턴 넘어간 거 진짜 리얼 미쳤나 진짜. 아 씨 해고루가 다 받아주면 돼. 독이랑 화염은 못 쓰지 않냐? 쓰냐 그냥? 어 자기 편은 피해가냐? 와 상남자네. 화염 뺐다. 근데 두 개 다 뺐다 화염을. 한 번 버벅이고 상태 이상 회복 걸고 이럼 전사 액션 포인트를 약간 두 배만큼 세이브했네. 근데 아무리 그래도 6대 4는 좀 그렇다. 쟤네가 더 센데 심지어 이씨. 한 명은 소환사야 심지어. 어떡할 거야. 7대 4 됐잖아. 들어간 거 맞지 딜? 가서 좀 때릴 만한 여기 있으면 때려도. 아, 전기? 아, 힘이 없어서 못 일어나? 일어나지 마 그럼. 화상들 저거밖에 안 들어가. 아, 야, 이거 좀 심각하네, 얘네. 야, 상태 이상이 나보다 많어. 기습으로 하나 깎아도 밀리는 거 아니야, 이러면은. 가래들은 보내야겠어. 누가 맞던 애냐? 너냐? 너가 맞던 애인데 이렇게 저렇게 많이 남은 거야? 아 말도 안 돼. 방대는 뭐 하는 애냐? 어우 야. 어우 야. 은근히 저거
못 때리자. 저기까지 가면은 이제 때려야 되잖아. 그냥 좀 때릴 거면은. 어그로 다 분살해도 쟤 못 살 것 같은데. 기절이 무슨 두 턴이야. 얘도 두 턴인데 지금 이번 턴에 일어나는 거 아니야. 잘 좀 막아봐. 맞다이도 겨우 한다. 궁수랑 근접 맞다이 겨우 한다. 뭐 한 거냐? 야, 씨. 심각한데? 여기서 전기를 써버리면은 그게 나쁘지 않은 것 같기도 하고. 상위 스크롤이라 그런지 좋긴 하네. 좀 막아야 되는 거 아니냐? 쇠낸데? 방패도 있는 놈이? 그래, 막아야지. 야, 광대 세다. 어? 뭐야? 19가. 아, 잘 튀면 이득 볼 것 같은데라고. 하나 자꾸 뺄 것 같은데라고 생각했는데. 아, 이거 미도라 그냥 데려올까? 아, 도적이랑 나랑 안 맞는데 너무. 난 발더스에서도 도적은 싫었어. 도적은 나랑 안 맞아. 아, 개 같은 거. 아, 뭉쳐있는 것도 아니고 이거. 아, 아, 졸라 짜증나네 진짜. 조용히 살자. 좋은 생각이지? 구도를 봐봐. 일로 가면 궁수 둘을 때릴 수 있는 이점이 있고, 일로 가면 소환사를 때릴 수 있는 이점이 있는데, 궁수 둘이 훨씬 낫겠지. 쟤네를 어떻게 조져야 된다는 건데. 두루마리 빨로 이겨볼까? 독이 있으니까 너가 문제네? 너네 이제 재생 같은 거 써줘야겠다. 재생 이렇게 하고 아까 그 전기로 가자. 이러면은 아싸리 제거해야겠지? 아, 뭐하냐? 아, 왜 옆으로 해서 때려, 그걸 또. 야, 전사. 됐어, 뭐, 됐어. 이미 질른 거 어쩌겠어, 뭐. 뭐 벌고, 합류하자고. 야, 둘 다 실패했다고? 말이 되냐? 둘, 야, 웃기지 마, 이거야, 이 개. 야, 상대는 100%인데 나는, 야, 나는 다 실패하면 어떡해. 상대가 더 많은데, 나보다 1.5배 많은데 수가. 나보다 레벨도 높고 아이템도 많은데. 아, 왜 사슬을 푸는데 제가 걸리고 지랄이냐? 재수없게. 소환이나 해.
이거 소환 스킬 나 써야겠다. 어, 앞으로 이기려면은 부족한 소환을 늘려줘야겠어. 소환 스킬을 써서 디버프 위주로 좀 써야겠는데, 이제 저주 같은 거 써서. 이 정도면 타겟팅. 아, 야, 왜 자꾸 넘기냐고. 왜 사냥꾼 넘기냐고. 아, 진짜 열받네. 안 맞지. 연막인데. 불 못 끄냐 이거? 별걸로 다 짜증나게 하네. 밀어버려 이거 가서. 그래. 안 걸렸네. 화상. 아, 넉다운 실패. 그렇지. 내가 보디빌딩 얼마 찍었는데 넉다운 걸리면 안 되지. 보디빌딩으로 몰빵했는데 거의 내 거는. 일단 화염 화살 한번 막아준 것만으로도 나름 나쁘지 않네. 넉다운도 알아서 피해갔고. 기절 걸리는 거는 운명이다, 야. 씨. 어쩔 수가 없다 저거는. 넘어짐이라도 받아준 게 어디야. 아, 넘어짐 걸리는 데 때려가는구나 보통. 이렇게 100%니까 지금 때리네. 진짜 세긴 하다 소환. 저걸 다 받아주네. 우리 턴. 아, 씨, 애매한 것 봐. 아, 애매한 것 봐. 도와. 이러면 내가 턴을 낭비하는 건데. 나젤리야, 뭐 하는 거냐, 뒤에서. 기절했냐? 어, 빛나감 좋아. 해골 터졌네. 기절은 답 없다, 야. 아, 씨발. 기절 너무 사기잖아. 개사기네, 진짜. 넉다운 없냐? 넉다운 있어도 이길 수 있냐, 이거? 넉다운이 희망인 것 같긴 한데? 어, 야, 이렇게 보니까 되게 좋아 보인다. 좋아 보인다가 아니라 좋은데? 셋 기절. 어, 야! 설마? 지금 또 와서 때려야지 뭐. 물면역이구나 쟤는. 야, 저길 걸어와서 이렇게 때리고 간다고? 개 같은 거. 아, 돌아버리겠네 진짜. 일단 긁고 생각하자. 전사 못 버티잖아 저거. 에이, 뭐 왜 안 들어가 데미지가. 어, 기절발로 밀어야 되나 진짜? 싫어하냐? 기절 풀렸니 설마? 얘 풀렸어요? 왜? 나 때려서? 얘는 이렇게 그렇게 신명나게 쳐맞았는데 왜 꿈쩍도 안 하는데? 어, 저걸로 때려갈 수가 없어. 거리가 안 돼서. 아, 기절화살 뿐인가? 근데 아까 그 전기가 두 번 걸리는 게 나는 활로 여는 거 같은데. 긁고 전기 거는 게 낫겠지. 일단 긁어. 아, 왜 또 그걸 움직이세요 거기서 재수없게. 어, 여기 욕을 안 할 수가 없네 이거.
번개. 일단 뒤에는 기절했어. 그 정도로 뭐. 야, 앞에 있는 애를 그냥 때려버리겠다 그걸로? 집에 갈 수 있냐 쟤? 저거 안 맞으면은? 어, 잠깐만, 나 합류 안 했냐? 합류를 안 하면 어떡하니? 아 진짜 괜찮은 데까지 갔었는데. 아 바로 합류해야 되는데. 아 둘 다 기절 터지면은 내가 점사해서 죽이고 빠질 수 있을 것 같은데? 지금 CC가 너무 많아서 죽이고 빠질 수도 없네 이거. 개 같은 거 가. 아 뭐야, 뭐 어떻게 새쳐먹은 거야. 투명한 애가 갔는데 왜 걸려? 아 은신한 애가 밀려서? 그딴 쓰레기 같은 기능도 있어? 저 안 밀고 가면 안 되냐? 자리도 옆에 놨는데? 가. 그렇지, 치명 터졌고. 따라와. 가긴 했네. 슛 터뜨리고. 아씨, 슛을 안 터쳤으니까 기절이라도 터지겠지. 아, 뭐하냐? 쟤 왜 안 썼냐? 잠깐만. 아 돌아버리겠구만 이거. 기절 아껴놔. 불 받을만하지. 어 받을만하지. 무려 100이지만 받을만하지. 한방에 반피 이상까지지만 화상까지 해서 그래도 받을만하지. 아, 씨발, 졸라 짜증나네 진짜. 저 어쩔 거야. 왜 난데 제로 돼 있어 짜증나게. 소환해. 얘 디오프 걸어. 매혹 있어야겠는데 진짜. 진심 레벨업하고 다음 레벨업에서 매혹을 찍어야겠어. 잠깐만 잠깐만 그렇게 다 사라져버리면 어떡해. 잠깐만 잠깐만 개같은 게임. 잘하면은 이길지도 모르겠는걸? 야 뭐야, 야 왜 왜 기절 풀렸어? 야 웃기지 마. 저주 걸린 놈한테. 아이씨 처맞으면 어떡하니? 내가 뭐가 되니? 때려. 하나씩 눕히자고. 야 울그라프 점사하는 거야 저거리를? 믿을 수가 없다. 믿을 수가 없어. 기절 상태로 설마 뻗어있냐? 넉타운이 넉타운이 2턴인 건 무슨 경우냐 대체? 이해가 안 되는데 나? 물면역이네한테 불은 어때? 그런대로? 소환수한테 저걸 쓰다니. 저주. 건너가. I'm dying. 진짜 죽겠다 쟤는. 야 워메 이거 우에스까 이거 우에스까 이거. 야
못 이겨. 진짜 진심으로. 존나 운빨이야 진짜. 야 심지어 운도 다 안 봤냐 어떻게. 야 이거 봐봐. 이거 미쳤어 진짜. 조치가 필요하다 이거. 야 불량배한테 털리니까 진짜 할 맛이 안 난다 진짜. 내가 메인캐 하러 가는 길인데 심지어. 야 다 일어나. 1레벨 차이고. 전술 좀 잘 짜보자. 번개 두루마리가 두 개가 있어. 아니지 하나지. 근데 너 독가스 병 있지 않냐? 그거 던지면은 연막 괜찮지. 독가스 병이 있을 텐데. 이걸 빼버렸나? 어 여기 있다 독구름. 기름보다 독이지. 너 소환으로 가자. 이렇게 해서 가자고. 하나 둘. 아 야 그럼 그걸 이걸로 써. 야, 아, 씨, 더럽게 잡네. 이미 죽었잖아. 검사를 저쪽으로 빼고 공수부터 죽이자. 야, 뭐 어떻게 된 거냐? 아, 아 이건 또 다른 거야? 스태프 사용이랑 다른 거야 저거? 완드 사용이랑? 이거 13포인트 먹어? 넌 뭐 쓰지 않냐? 다섯 개 열 개 아 딱딱 다 쓸 수 있네. 다 쓰면 하나 나오네. 그냥 딜 없는 거네 쟤는. 아 실패 뭐냐. 야, 너무 심각하다 근데 인간적으로 씨발 진짜. 어 나한테 뭐 어쩌라고 이렇게 다 안 들어가고 이러면은. 응? 나한테 뭐 어쩌란 거야. 같이 죽을까 우리? 다 같이? 다 같이 죽자. 어? 다 같이 죽자고. 걸려 있는 거 맞냐 이거? 너 달려가. 어그로나 끌어. 아, 저거 바로 코앞에 있는데 코앞에다 쏠 거야? 아 야 야 얘 방패가 있는데 여기 있는데 그 위로에서 쏜다고? 너무 잣같이 맞는 거 아닙니까? 심각하게 당황스럽네요. 어메 기절 뺐으면 잘했어. 아주 고기 방패인데 뭐 제가 혼미한 건 좀 거지게 한데. 그치, 약간 낀 거 같지, 쟤? 한 턴 차는 거 생각하면 좀 가서 해도 되겠다, 야. 단턴이 그게 되긴 하는진 모르겠다. 해우리 받고, 어, 넘겨. 힐 좀 할래? 그래, 힐하고 넘겨. 아 진짜 너무하네. 야 방패 거기 왜 들고 있는 거야 그럴 거면. 그냥 방패 내려놓고 살아. 어우야 너무 무사한 거 아니냐? 너무 무사한 거 아니냐 인간적으로? 맞는 것도 없고
저기서 저기까지 한 처맞고 가가지고 때려서 때린다고? 아 이거 심각하다. 둘 꺾어내고 도망가면은 좋을 것 같긴 한데 될 리가 없지. 일단 소환해. 모든 포인트 다 써서 댕댕이 하나 소환합니다. 우리 내가 회복할 것도 아꼈어요. 아니야 평타 두 대 때리자 그냥. 누구 하나 죽일 수 있지 않을까? 아 체력이 좀 없네. 왜 판정 이렇게 나오냐? 아 70%라고. 어? 70%야 70%. 출혈 있대. 어우 야 또 쎄 보인다 뭔가. 취소. 일부러 내 것만 안 맞는 거냐? 제 건 다 쳐맞고. 일부러 그러는 건가? 내가 레벨 차이가 심해서 그런가? 아. 아. 버프 차이도 있으니까. 그냥 버프 쓰고 들어가자. 저게 저렇게 되는구나. 여기서 그냥 대기만 하면 되겠다. 기절. 몸 대고 일로 와서 피자. 저거리로 가면 설마 안 오겠지? 해골한테 가겠지? 저기까지 갔는데. 찔러 빨리. 그렇지. 나 하나로 죽이자. 100%기도 하니까 기절하설 좋네. 잘 찌르면 죽이고 빼겠는데 진짜 진심으로. 하나만 죽여도 이득이지. 6대3인데 지금. 다 이렇게 비열하게 하는 거 아니겠어? 어떻게 나는 싸울 때 되면 버프가 딱 풀려버리냐. 재수없게. 기절 좋아. 받을 거 다 받아줬죠. 이러면 도망갈 수 있죠. 넉다운만 받아주면 좋겠는데. 그걸 또 쳐맞고 넘어지기까지 하세요. 기술 하나도 못 썼는데 전사로. 아 쟤 도적이지? 잘하면 어떻게 되지 않을까? 되지 않을까라는 게 너무 꿈 같은 일인가? 완벽하게 이제 공수로 액션포에 되는 만큼 기절 다 시켜야지 아들이 맞을 것 같은데. 일단 또 한 번 키고요. 대기해야지 뭐. 이거 13 모이나 한 번에? 안 모일 것 같은데? 야 기절 화살을 쓴다고 저기서? 나젤리야 뭐하냐? 뭐, 턴이 안 돌아오냐? 두 번에 한 번 들어오냐? 그래 들어와야지. 아 시방 저것 때문에 안 된다고요? 나 어이가 없네. 어이가 없어. 점사 좀 그만해 이 쓰레기 게임아. 쟤부터 죽여야 되는데. 남자답게 한탕 올리자. 터져! 그렇지. 안 죽었냐? 너무 끈질긴 걸 이 친구. 하나 남았어? 아, 연막 하나 들어가.
한 번은 못 쏘겠지. 약간 너무 아프다. 야! 아, 이거 씨. 안 되는데 이거 아무리 생각해도 못 이기는데 그냥. 어떻게 맞출 거야 이거 보이지도 않는데. 쏴봐 이런데 쏴봐 그냥 아무나 쏴. 아, 또 들어가긴 한다 또. 전사는 건들지도 않아. 어차피 죽을 거 아는 거야. 야 기절이 너무 과해. 야 인간적으로 씨 기절이 그냥 다 들어가니까 내가 뭐 할 수가 없어. 그냥 기절 럭다운 다 들어가 버리니까 주유 도망가려 그래도 죽지도 않고. 이거 개 같은 거 이거 안 해. 이렇게 하자. 야 독 폭탄을 도적한테 주고 독을 뿌리고 도망가자. 어딨냐? 언제 또 시간이 이렇게 안 갔어? 기다려줘야 돼? 가서 여기다 꽂고 튀자. 잠깐만. 해소! 그렇지. 선수 반피. 한번 더 던지면 안 되냐? 전기 같은 거 던지면 안 될까? 아, 그냥 도망가자. 개짓거리 하지 말고. 절대 이길 수가 없는 싸움인데 뭘 던지긴 던져. 도망해 나가. 도태 넣고. 액션 풀로 모아가지고 그냥 갖다 박는다. 가서 걸어놔. 액션 포인트 풀로 모아서 극딜 넣어가지고 다 씹어먹는 수밖에 없다 이거는. 야 저걸 연막에 들어가네 저거를. 다행히 도적이야. 도적 그나마 괜찮지? 저기다 불 쏘면은 뭐 터진다거나 그런 거 없나? 중독이 실패했습니다. 별게 다 실패하네요. 골까네요. 뭐 최상의 마법 그런 거 없냐? 난 저주 걸고 씹자. 저주 걸고 무시하자. 영감을 받았어. 기절 좋아. 1포인트만 걷고 기다려. 전사 써야지 뭐. 그리고 일으켜. 일으켜. 일어나. 누가 잘해. 너 가속 받은 거 잊었어? 물그라프 바로 들어왔죠. 일로 와봐. 한 번 더 던지면 안 되냐? 그건 또 안 되는 거야? 유탄 두 갠데 그냥 던지자. 아 근데 아 야 자세가 어차피 액션 포인트 남어. 좀 저주 걸리는 무시하고. 그래 던져. 그렇지. 야 더럽다 더러워. 이거 어떡하냐 이거. 우리 돌아갈까 집에? 좋은 생각이야. 유탄으로 다 잡겠는데 이거 너무 템빨인데 그냥. 이거 난 소비템 저거 가격대가 있는데 이렇게 잡으면 안 되지. 돈을 많이 버는 것도 아니고 캐릭터가 도둑질해서 번 건데 솔직히. 도시에서 남의 집 털어서 돈 번 건데 이거 이렇게 들어가 버리면 곤란하지.
저기다 불 쏘면 죽지 않을까? 때릴 애 없니? 딜 좀 봐라. 자, 근데 이렇게 불딜 넣었는데도 저렇게 안 달았다고? 지금 이해가 안 되는데? 아예 빼야겠는데 이거 살라면은. 아예 빠지면서 그냥 독만 부어야겠는데? 경험치를 믿고 가자. 쟤한테 써버려. 그렇지. 해수는 안 됐네? 독들 들어가냐? 늑대 소환까지 버텨줘야 되는데 힘들 것 같다. 저 연막도 턴이 있으니까 뭐 고장났나봐. 하도 멀리 가서 온다 온다. 뭔가 하나씩 오고 있다. 아 풀렸다 연막. 지금 붙으면 될 것 같은데 거리상? 자, 어리깡대가 거슬리네. 제가 딜도 세고 이동도 빠르고 체력도 세고 뭔 죽일 수도 없고 저거 말이야. 아, 나 그냥 3포인트면 때릴 수 있어. 그냥 평타로? 아, 이렇게 쓰는 거구나. 오, 이렇게 쓸 수 있네? 어, 이렇게 쓸 수 있구나. 아, 이런 거구나. 아니, 뭔지 몰라서. 아! 쟤만 안 맞는 건 좀 아니죠. 하나 튈까? 도망가면은 어떻게 거리 돼서 살지 않을까? 도망가. 도망가도 비합류 상태네. 야 일로 오면은 바로 합류할 수 있잖아. 야! 거리 벌린 것 봐라? 잠깐만 가봐. 잠깐만 대박인 거 아니야 이거? 도망가는데 얼마 들지? 야 둘. 아 근데 턴이 안 받았다. 아 이거 죽으면 끝나는데? 전사가 이렇게 세워줄 수 있냐? 근데 해독은 받을 것 같고 들어올 타이밍이 나오면은. 아 쟤네 별로 안 남았는데 체력. 쟤네한테 지면 안 돼. 부활이라도 시켜야 돼 이러면은. 아 평타 칠 것 같은데? 제가 치면 위험한데? 안 친다. 어 저렇게 때린다고? 아 죽은 걸로 본 건가 그냥? 일단 빨어. 쟤를 죽여야지. 어 독화살 써서 확정이니까 독은. 그렇지. 화살 회수했고 너도 독화살 쓰자 그냥. 아 얘 잘못 썼다가 개작살 날 것 같은데. 뭐 힐 같은 거 안 되냐? 그렇지. 야 템빨로 이길 것 같다 이거. 좋아. 따라가. 달려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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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달려가. 힐 기회를 줘. 제가 두 번 쓰면 내가 밀리긴 하는데 좀 걸었으니까 도움 못 때리지 않을까? 어, 다른 놈 때렸다. 아씨. 어 잠깐만 되냐? 일단 얘는 된다는 거 아니야. 어 쟤를 죽여야 되는데. 일단 얘 일단 이제 죽이고 생각해. 아 너는 아예 안 들어가네 얘는. 도망길이 나와? 잠깐만. 9번.
화상 치료해줘. 풀렸지? 아 이거 이렇게 된다고? 잠깐만 불화살 내가 다 갖고 있었네? 아 늑대 소환도 있구나. 아 잠깐만 회복을 해야 돼. 일단 먹어. 44 먹었고 먹는데 2포인트밖에 안 들어갔고 거리 벌리고. 야 저렇게 턴 넘긴다고? 아, 잘 가. 이겼네? 와 이거 도망 메탈 이거 독 던지고 도망가기 졸렬함에 그치 그치 극치. 자 가자. 살 수 있지? 어 가자 합류하자. 레벨업 해줘야 돼 이제 슬슬. 나 힘들어. 정전기 구름화살. 정전기 구름화살이요? 곡괭이 괭이 1원 요리냄비 괴짝. 아씨 화살 잘 모아야 되네. 이거 함부로 모았다가 작살나겠네. 와 투구 나왔어. 못으로 된 폭탄 낫? 야 이거 심각하다. 심각해. 야 속성화살 진짜 좋긴 하네 이렇게 보니까. 이렇게 보니까 엄청 좋네 속성화살이. 너무 명중률 낮다 했는데 이런식으로 쓰는거구나. 이게 터지는 화살이고 구름화살이고. 화살 필수네 이거. 아 넌 풀피냐? 아 귀찮네 얘네. 아 너무 헬이었다 근데 난이도 진짜. 아 템빨로 죽여야겠다 이거. 어 계속 재밌어지는데. How gratifying to see you return. You are quickly. 이딴 거 말고. 오! 좋다. 넉다운 잘 걸린다는 거죠? 너무 비싸다 근데 인간적으로. 야, 양심 있어야지 말이야. 고통받는 영혼. 오죠 오죠. 다 필요 없잖아 이런 거. 레벨업이 필요해. 나한테 가장 필요한 건 레벨업이야. 6000이 더 필요해. 6000 이길 수 있냐 보스? 어 나 개작살 날 것 같은데 진심으로. Lucky find. 잠깐 일단은 여기가 길이잖아. 여기가 레벨 6인 거 보니까 내가 가는 데가 맞아 지금. 뭘 내가 제껴서 그렇지. 여기 뭐 이... 정찰하고 와. 나한테 너가 있잖아? 빨리 가 빨리 가. 5레벨 5레벨 5레벨이면은 야 아끼고 잡으면 되지. 어딨니 너? 이건 이 투명한 게 너니? 은신의 술이 아주 훌륭하구나. 별로 안 세다 얘. 합류해. 야 바로 코앞에 했는데 반응을 못하네. 좋은데 약화까지 한 걸음만 빠져.
show your ugly faces, then this one gets more obnoxious. 미쳤냐? 아, 너가 디트마르라는 네임드구나. 오레벨이고 이 길이 맞네. 야, 근데 되게 되게 야 너무 소환한 거 아니야? 7마리 소환한 거냐? 아, 4마리 소환했네. 총 7마리네. 상태 이상이 없는데 소용돌이는? 엄청 돌진인데. 야, 아 얘도 야뽀래 애들이 아니구나. 아, 물량 좀 봐. 별로 안 세다 솔직히 말해. 데미지는 저게 당한 게 너무 커서. 속성 화살도 별로 없네. 튀어 튀어. 기 옮기고 나발이 그딴 게 중요한 게 아니야. 벌어. 이렇게 세워줬어야 되는데 뭐 어쩔 수가 없다 이거는 내가. 나도 힘들다 지금. 쟤를 죽여야 되는데 죽일 수가 없네. 야, 이게 아이템이야 이 건방진 놈들아. 아, 이렇게 싸우면 안 되겠다 인간적으로. 이건 좀 아니다. 야, 디트마를 죽여야 되네 쟤를. 때리지 말고 그냥 바로 이어져서 가는 게 나을. 디트마르부터 묻자. 빨리 와, 풀리기 전에. 디트마르부터 묻어. 디트마르 턴이 뒤에 있네. 내 디트마르 묻으면 소원 못할 거 아니야? 아, 경험치가 땡기긴 하는데 일단 중요한가 뭐. 아, 이 새끼 이거 실로 죽을 거 아니야 너? 살 자신 있어? 걸어가다 죽어. 야, 근데 우리가 합류했는데 이렇게 싸워버리니까 내가 좀 뭐 좀 거지게 하다. 한 대도 못 때리고 그냥 합류한 상태로 붙어야 되는 거 아니야 이러면. 야, 저거 무슨 헤디야. 디트마르 폭딜은 좋았는데 못 죽이니까 의미가 없네. 저 하나 끊고 시작하면 도적은 진짜 제일 좋을 것 같고, 그거 못 끊으면 효율이 안 나올 것 같다. 죽는다 그러다가 맞아 죽겠다. 맞아 죽겠어 디트마르 죽을까 그냥? 잘 노려야 되는데 각도가 안 나오나 보다. 안 나오네. 얘도 세뇌병이니까 얘 노리자. 석화 된 거야? 워메. 무엇? 아니야, 여기서 찍어야겠다 그냥. 어, 좋아. 일단 일으켜. 이럼 둘 아웃에 네 명 들어오고 너가 살면 되지. 여기다 연막을 쓰면 얘가 못 때릴 거 아니야. 이동을 한번 해야 될 거 아니야. 그럼 액션 포인트가 나갈 테고 그렇게 싸우자. 뒤로 빠지자 아예. 야하, 트라이 어게인. 34? 야, 전사 이, 똥만 이, 그래 이 정도 나와야지 전사지. 여태까지가 너무 헤디였어. 이렇게 세워주네 쟤들끼리. 연막으로 오죠. 연막 지나가서 쏘죠.
베어도트 반필? 베어도트 체력 좀 찍어놔서 버틸 것 같은데? 디어폰 걸고. 뭐가 제일 약해? 얘부터 죽이자. 실패. 아, 너 너무 속도 안 들어온다, 얘, 인간적으로. 좀 심각하네, 얘는 좀. 실력 50밖에 없으니까 그냥 빼자. 독도에 두 턴이나 남았는데. 아, 전륜발이 됨. 어디 갔냐? 아, 야, 죽겠. 아니, 아니, 독이 다 빠졌네. 저주도 빠지고. 안 죽지 않을까? 아, 너무 실패한다, 야. 근데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야. 양심이가 있어야지. 그렇지, 750. 아, 위험한데? 하. 자, 안 맞으면 내가 어떻게 할 수가 없네. 한번 쓰자. 튀어. 기절 좋고 전사는 버티니까 뭐 법사가 이번 파스에 그렇지 지금 살지 않나? 재수 들을 게 없게 하필 저 타이밍에 들어가냐. 살았으면 저거 살아서 빠꾸 했으면 대박인데 저거. 아, 이기는 건데 그럼. 아, 연막 독구는 그냥 써야 되나? 그래, 쓰자. 아프지마. 시뻘갱이를 해치워야 돼. 어, 이거 치명 다 안 터지는 데서 빠꾸 해버렸네. 가자! 이건 지옥을 보게 될 것이야. 부하들이 나온 다음에. 야, 뭐야, 부하 안 꺼내? 야, 부하 안 꺼내고 온다고 그냥? 너무 놔두는 거 아닐까, 그건? 감속. 속성화살 빼고. 어, 너도 대기해야지. 아, 버프 걸고 대기할걸. 다음에 버프 쓰면 되니까, 뭐. 저도 이제, 늑대를 위해서 아껴두고. 구름 한 따까리? 아, 너무 맵이 하얘가지고 보이지가 않아, 이거. 자, 나 우리에 맞는 거 아니지? 일단 쏴봐. 어! 깔끔. 어, 이거 불가 있으면 터지는 거 아니야. 예헤이. 대상이 보이지가 않네요. 7번 써주고. 야, 궁술만으로도 많이 꿀빠는데? 전사 빠꾸 해주고. 가속. 버티지? 야, 불만 써도 터지는 거 아니야? 이상한 거 쓴다, 지네. 어쭈. 어쭈? 이렇게 근접으로 와? 어쭈? 아, 씨발. 아, 개 같은 거, 진짜. 일으키면은 이번 턴 안에 한 턴 더 돌아오겠지, 내 턴에 오면은. 다음으로 완전 우리 턴. 늑대 소환 할진데, 늑대 소환 하자. 아직 불은 많으니까. 세니까. 13포인트짜리인데, 뭐. 대기하고.
한 포인트라도 더 아껴. 밀어! 보여줘! 전사의 지금 이제 위용을 보여줄 때다. 한 바퀴 돌고. 아, 좀더 미개하네. 아, 이거 뭐냐 저게. 440의 체력으로 어떻게 버텨봐. 와, 죽여라 그냥. 그렇지, 239. 해골보다 80 높죠? 딜도 더 세기 때문에. 출혈까지. 그렇지. 들어간 거냐, 출혈? 기절! 아니, 근데 뭐야, 뭐 한 거야? 어깨 공격 8 데미지. 야, 탱커인데 늑대가 의외로? 당연히 딜인 줄 알았는데. 야, 저 연막 저렇게 많은데 저렇게 쏜단 말이야? 나 쟤 안 일으켜줬구나. 뭐 어쩔 수 없지 뭐. 쟤는 뭐 빠져도 무난하니까 이제. 일어났네. 가지고 있는 게 너무 많은 것 같다고? 아, 쟤가 갖고 있는 거? 듣고 보니 그렇네, 저 개 같은 거. 그냥 써. 얘도 어쭈? 아주 깜찍해요. 아, 야, 뭐 죽었어? 아이, 한심하다, 한심해. 와, 어썸하네. 넘겨. 체력 뭐 충분히 있으니까 높이고. 아, 실패요? 이거 조금 그런데. 아, 잠깐만요. 잠깐만요. 집이 조용해졌어. 아, 뭐 너는 뭐 할 거 없잖아. 이제 넌 빼도 돼. 넌 할 만큼 했어. 되긴 하자. 전사가 다 블로킹 해줄 거야. 그 정도 막을 수 있지. 여태까지 투자한 게 있는데. 아, 저걸 온다고? 아, 너무 건방진 거 아닐까? 이건 말이야. 너무 건방진 거 아니냐고. 어? 한 턴에 여러 번 때리는 거 너무 좋다. 스텝 하나밖에 안 되는데. 가서 어그로나 끌어. 아, 헤어. 늑대 진짜 튼튼하네, 쟤. 얘나 팰까? 270으로 패면은 금방 패지. 이제 돌아갈래 너는? 어, 너는 좀 힘들 것 같다. 법사랑 궁수만 있어도 다 잡을 것 같기도 하고. 아, 늑대한테 왜 그래? 범미야 되냐? 석화! 180에 남았네. 어디보자. 넉다운이나 한번 때리자. 그렇지. 얼마나 좋아, 깔끔해. 센 놈들이니까. 어, 나 죽었네, 우리 개. 자, 이리나 해. 아, 중량 초가 뭐야? 언제부터 초과했어, 얘? 언제 초과했냐? 그래서 그렇게 느리적거린 거야? 액션 포인트도 안 차고? 아, 그런 줄 몰랐지. 아, 석화 내성 좀 하지 마세요.
걸릴 때가 됐잖아요. 아 정말 거 이것도 일어나네. 고생을 못 참고 자식들 말이야. 불화살이라 이 말이야. 어? 일반화살로 잡아야겠다 이제. 더럽게 안 맞네 진짜. 아. 야. 아야, 아 어디 뭐 하냐? 어, 너 무기 어디 갔어요? 무기 어디 감? 뭐 또? 아, 야, 너 약화돼서 그렇구나. 아, 씨 병 진짜. 언제까지 약화될 거야, 얘? 아, 중량 초과야? 아, 살짝 초과하네, 이거. 일단 아무거나 껴. 저것도 잡았고 던지고 던지고. 야, 그만 버티자 인간적으로. 아 징허나 징해 아저씨. 김씨 왜 이렇게 쓰레기냐? 아, 쟤 죽이러 가자 그냥. 다 씹고. 저 뭐 알아서 잡겠지 뭐. 전사가 너무 약한데? 그냥 말 그대로 탱커 그 자체인데? 힐보다 덜 들어가 데미지가. 이제 죽겠어 이러다가. 맞아 죽겠어, 맞아 죽겠어. 웃음 터지죠? 그렇지. 얼마나 깔끔해. 아! 숫자 안 들어갔네? 아, 죽었어, 쟤? 빨리빨리 처분하자. 아 빨리빨리 죽어라. 야 왜 이렇게 끈질기냐. 아 참 거. 자주 걸어 혹시 모르니까. 계속 그 두 번 맞으면 어떡해. 피눈물 나잖아. 그렇지. 뒤 세다. 맞아 신나서 좀 도와달라 그래. 왜 이렇게 안 맞냐. 어, 잘 맞는다 야 대박. 그렇지. 어째 출혈 데미지랑 뭔 차이인지 모르겠다 쟤랑은. 미학인 단검. 와우. 일제 업데이트. 저기서 왜 저게 나왔냐. 독구르마살 이건 니가 써야지. 아, 레벨업 한 거야? 왜 너무 못했어 근데? 뭐 어떻게 된 거야? 왜 주인공만 못했어? 아씨 뭐야 야. 왜 주인공만 못했어? 이게 말이 됩니까? 왜? 왜 너만 찐따야? 근데 찍을 수 있잖아 이제. 사술 찍을래 그냥. 아 뭔가 세 개 준 거, 두 개 준 거 같은데? 포인트? 사술. 그렇네 두 개 줬네.
등급 올려야지. 공손 너무 안 맞으니까. 명사도 점수 필요하냐? 이거 낫지 않을까? 이미 2포인트네? 활은 3이 돼야지 올라가고. 이거라도 올리자 그럼. 계속 야 또 맞으면 짜증나니까. 하... 너는 뭐 해야 되냐? 너 속도해. 도적은 속도지. 쌍수 부족한 거 있니? 너가 이게 하나 부족하구나. 보디빌딩도 좀 하고 말이야. 너는 그냥 살아. 아 진짜 새로운 거 배울 수 있는 거야 이제? 너무 힘들었어. 주인공만 안 된 건 졸라 짜증나네요. 왜 하필 주인공만? 나 와봐. 저 가면 뭐 경험치 나오면서 레벨업 하지 않을까? 그렇지. 왜 너만 450 부족하냐고. 기분 나쁘게. 아 기분 졸라 나쁘네. 지금 뭐야 저거는. 징그럽게. 의지력 그렇지. 자 아무것도 날 막을 수가 없다. 검 쓰고 배워. 아 그래 초보자야? 그렇지. 절름발이로 만들어버림. 좋구요. 아구도 오로지 주인공 뿐이다. 오로지 방어력이야. 아 오직 방어력. 뭐라고 씨부리는데. 아래쪽이죠 저 목적지. 정전기 구름? 자 가져가는 거 맞지? 아닌 거 같은데. 아 드디어 6레벨이니까 이제 아래 오크 잡을 수 있는 건가? 벌써 40분입니다. 2시간이 훨씬 지나버렸네. 징징대다가 2시간 지나버렸어요. 훨씬. 잠깐만 나 이거. 아 오늘 메인캐를 잡았지? 어 갈피를? 어 그러면 많이 했네. 메인캐 여기 들어가서 확인만 하면 되잖아. 여기 잡고 내일 오크 같은 거 잡고 하면 될 듯. 어 재밌었고요. 6레벨 됐으니까 한번 재정비 하겠습니다. 다음에 뭐 힘이 세져서 뭐 들 수 있다던가 그런 것도 있는지 한번 확인해 볼게요. 액션 포인트를 원해. 힘이랑 액션 포인트 위주 찍어야겠어. 다음 이어서 가지고 수고하셨고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썸네일 좀 찍어주세요. 고생 많이 했잖아 나 오늘. 왜 그렇게 생겼니 얘네. 이 정도가 딱 예쁜 것 같다. 어. 자 이렇게 해서 다음 이어서 하겠습니다. 뿅! 수고하셨어요. 아우 야.